헌법 제125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자, 조문의 의미 같이 보시겠어요? 대무역의 육성과 규제 조정. 대외무역이 뭐예요? 대외무역은 물품이나 서비스 등의 거래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 헌법은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와 달리 대외무역에 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관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가가 대외무역에 나서는 것은 국민경제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해외로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외무역 규제와 조정, 국가는 단지 해외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외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하고 조정해야 된다. 헌법 제126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 긴절하다, 아주 절실하다는 거예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저런 경우가 인정되면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헌법은 경제 주체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함으로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어도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사용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 저런 절실하고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 뭐예요? 사용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경영에 통제 또는 관리함, 이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그래서 사용기업의 국공유와 경영에 대한 통제 관리. 자, 예외적 국공유와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보호한 것 동시에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여 국공유화를 인정하고 있다. 그다음에 법률로서 국공유화를 하는 경우에도 자, 중요한 게 뭐냐면 23조 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 그렇게 예외적으로 법률로서 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기업의 예외적 공유화 요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 플러스 법률로 하는 국회를 통해서. 그래서 보시면 국방상 긴절한 필요라면 이게 아주 절실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의 사기업을 국공유화하지 아니하고선 도저히 국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아주 엄격히 해석되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라면 해당 사용기업을 국공유화하지 아니하고선 국민 경제상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그것도 법률로서 그리고 나서도 정당한 보상까지 해줘야 돼. 그래야 저기 뭐야 사회주의 이런 게 아니죠. 그 자유시장 경제 질서 내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사용기업의 경영의 통제 또는 관리, 경영에 대해서 이런 것도 그 시장 경제 질서에 이렇게 위배될 우려가 크죠. 그래서 사용기업의 경영 통제 또는 관리라면 비록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 체계를 의미하는데, 기업의 공유화가 완전히 영구적 사회화라면 사용 기업에 대한 경영의 통제 또는 관리는 불완전한 일시적 사회화라 할수 있다. 그래서 앞에 거에 비해서는 좀덜 엄격하게 이렇게 좀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경영에 이제 국가가 간섭하는 거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헌법 제127조 보시겠습니다.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국가는 국가 표준 제도를 확립한다. 3항,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수 있다. 앞에서 우리 자문기구 할때요 117조 3항, 임의적 자문기구, 그 다음에 요거는 과학기술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이게 그 법률에 의해서 이제 요 자문기구가 설치되기 때문에 법률상의 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국가표준제도의 의미인 연역. 국가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하여 용어, 규격, 검사 방법 따위 표준이 되는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통일을 꾀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학기술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은 9차 개헌에서 신설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요거는 이제 헌정사와 관련해서 잘 출제는 안 돼요. 그냥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그 정리해 봤어요. 그다음에 국가표준제도의 취지는 국내 표준 제도의 확립은 국제 표준제도에 연결되며 국제화된 표준제도가 국가 안에서 정립되어야 국가 경제 질서가 인정된다. 이를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시험에 잘안 나오고 이제 가끔씩 출제되는 게 자문기구를 둘수 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고 여기서 명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상 기관이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에서 이걸 그러니까 두도록 규정했고 그 다음에 둘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임의적 기관이죠. 자, 요게 이제 종종 시험에 나요. 자, 이렇게 헌법 127조 같이 살펴보았습니다.